고등어인데 이 노르웨이 고등어가 보통 노르웨이 고등어가 아닙니다. 네. 진짜 정말 맛있는 선방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확 잡아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게 그냥 귀하게 뜨는 거잖아요. 뜨는 방식으로 뜨는 거라서 네. 진짜 여러분들 수율이 장난 아니고요. 여기 안에 있는 염도라던가 정말 최상급에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. 800g 아마 팩으로는 5팩에서 6팩 정도로 고객님들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다시가 99.9% 그러니까 아예 100% 업데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신안에 천일염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세척까지 다 완료됐기 때문에 꺼내자마자 바로 먹어요. 야, 씹고 이런 거 없어요. 그쵸.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대 사이즈입니다. 야, 싹 그리고 깔끔하네요. 때깔 기가 막히죠. 때깔이라고. 옆에서 사이드에서 찍어도 살이 보이죠. 하면 더 두툼하죠? 오, 진짜 노르웨이 고등어가 살 수율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네. 아시죠 여러분? 오우. 생선이랑 레몬이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. 그냥 없으면 네. 안 되죠. 없으면 안 되고 살짝 해가지고 원래 이거 안 뿌려도 있잖아요. 네. 잡내 하나도 안 나요. 지금 올라오는 향 맡아보니까 그치? 아 확실히 안 나죠. 안 나요. 잡내 하나도 안 나고 만약에 후라이팬으로 굽는 거 싫으시면 에어프라이어에 구우셔도 돼요. 네. 애기들 먹이기에 너무 좋아요. 왜냐면 네. 애기들이 저희 조카도 지금 생각해보면 정인이랑 혜인이도 진짜 생선 구우면 밥 한 그릇 뚝딱 했거든요. 맞아. 다시가 없어. 와 살점 봐. 살점 보세요. 김치 고등어찜, 묵은지 고등어찜 이거 얼마나 맛있대요. 진짜. 아니 요즘 오늘도 쌀랑 해가지고. 와. 햇섭 인증기관에서 다 했어요. 너무 맛있는데요? 맛있죠.